저희 네트워크 코리아는 IoT 기반의 스마트 콘센트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IoT 스마트 콘센트는 전자기기에 대한 이력 과정을 분석할 수 있고, 이 전자기기에 대한 이력 과정을 분석하면서 스마트에 대한 미터 기능을 이용해서 전력량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자제품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전자기기별 전력량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를 대기전력과 그리고 소비전력을 스스로 인식하여 대기전력일 때는 스스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전력일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전력을 유지를 합니다. 또한 저희 제품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멀리 계시는 어르신 또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가 현대 생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켰는지 또는 밥은 해 먹었는지 어떤 그러한 부분을 보화량으로 이용하여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IoT 스마트 콘센트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IoT 기반이지만 지금까지 사용하는 그대로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면은 스스로 대기전력을 인식하고 스스로 소비전력을 인식해서 차단하고 에너지를 절감해 줍니다. 지금 현재 바이어를 통해서 상담을 하였는데요. 첫날이지만 반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유통에 대한 부분과 계약 관련해서 콘센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 측과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가 들어왔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싱가포르 쪽이나 동남아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